게시된 홍수아가 성형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29일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의 홍수아, 김용만, 김경민, 천명훈이 게스트로 참여했다. 홍수아는 성형에 대한 질문에 영화를 찍고 나서 화면을 보는데 제작자분이 눈을 살짝 집으면 화면에 더 예쁠 것 같다고 하셨다. 저도 배역으로 항상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철부지 역할만 해서 폭넓은 연기를 하고 싶었다. 지금은 중국에서 많이 좋아하신다고 말했다. 중국 공항과 관련한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홍수아는 베이징에서 제작 발표회가 있었다. 저녁 비행기로 바로 돌아오는 스케줄이었다. 근데 공항 직원분이 제 사진과 비교하면서 본인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나 맞아요. 수술했어요라고 본의 아니게 다 말하게 됐다고 고백했다.